한 펀드 회사 임원이 대표이사 도장이 찍힌 계약서까지 내미는 걸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다가 돈만 떼었다는 피해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펀드 회사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고 언론에 알리면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지를 개발하려 했던 박모 씨는 얼마 전 펀드 회사 임원 이모 씨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펀드에 먼저 투자금으로 10억 원을 내면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토지 구입 비용 110억 원을 조달해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토지 장금 대출을 해달라고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브랜드 펀드를 장금으로 해준다. 그러면서 이 씨는 박 씨에게 자신이 속한 펀드 회사의 자회사로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펀드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박 씨는 의심 없이 계약서를 쓰고 10억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토지 구입 비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자회사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 법인 명의였어요. 박 씨는 펀드 회사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펀드 회사는 도리어 박 씨에게 언론 기사화나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임원 이 씨가 대표이사의 날인본을 무단 도용했다는 겁니다. 자성 대표장, 도장, 그다음에 저희 도장 찍었고 성인관계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성 원장에는 우리는 이런 걸 몰랐다. 우리도 피해자다.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이 씨와 펀드 회사는 모두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뭐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거는 저희는 퇴사자여가지고요. 따로 말씀을 드릴 건 없어요. 피해자 박 씨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